안녕하세요. 자춘합니다. 먼저 인사 받고 가시죠. 오늘의 영상은 자취를 하면 좋은 점입니다. 혹시 자취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취를 하고 싶을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자취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설명드릴게요. 먼저 자취의 좋은 점첫 번째, 자유로워집니다. 통금? 야맹증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는 맨날 10시 전에 들어오라 그래요. 왜 VJ 공대 보려고 하나? 노잼이네. 어쨌든 통금 같은 거는 사라져요. 그냥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외박이요? 어떻게 외박 허락을 받아들이는지 고민하신다고요? 설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첫 외박 기대되시나요? 근데 허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고민하신다고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애인을 제 집으로 들이시면 됩니다. 애인을 제 집으로 들이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담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통계를 봤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잠자리 장소는 애인의 집이었습니다. 덤으로 모텔 값이 줄어들어요. 사실 모텔 값 되게 비싸잖아요. 대실은 한 25,000원, 3만 원, 숙박은 한 5만 원, 주말에는 한 7만 원, 8만 원까지 가는데 그럴 돈으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더 맛있는 걸 사드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자유는 집안에서도 생겨요.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제가 과연 이 집에 혼자 있는데 옷을 입고 있을까요? 또 제가 이상한 습관이 생겼는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때 문을 안 닫아요. 왜냐면은 닫을 필요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이런 물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고요? 저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버리면은 나중에 빡칩니다. 미리미리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이거는 음식을 먹을 때도 되게 좋아요. 제가 해먹고 싶은 거를 직접 해먹거나 아니면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뭐 누구와 상의를 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라면을 끓여도 뺏어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하나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참 좋죠? 이만큼 자취를 하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절대적인 시간이 진짜 많이 늘어납니다. 자취, 즉 독립을 고민하시는 이유는 직장과 학교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멀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본가가 하남이었어요. 하남이 어디냐고요? 하남 스타필드, 하남 돼지집의 고향입니다. 지하철로는 5호선을 타시면은 상일동행 열차라고 있어요, 서울에. 그거를 타셔서 버스를 타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 직장은 합정이에요. 홍대 옆에. 보세요. 이게 이 손바닥이 서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상일동 끝이에요. 서울의 끝. 서울의 끝인데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더 들어가야 돼. 여기. 근데 제 직장은 여기 합정. 서울의 또 끝, 왼쪽 끝. 얼마나 멀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의 출근 시간은 10시까지 가면 돼요. 그런데 집에서 8시 20분에 나왔습니다. 1시간 40분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퇴근은 또 일러요. 한 6시 반? 저희는 10시부터 한 6시 반 정도까지 일하는데 집에 가면은 근데 8시 반이야. 9시부터 7시까지 일하는 사람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아니, 9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 사람이랑 저의 생활 패턴은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워라밸이 지켜주는 회사지만 저의 집이 지켜주지 않았어요.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지하철 혹은 다른 대중교통에서 지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취를 하게 되면. 저처럼 유튜브 만들 시간이 생겨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요리도 내가 다 해먹어도 시간이 남아요. 즉, 자기 개발을 더할수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자기 개발을 하기 싫어. 잠도 하루에 4시간 더잘수 있습니다. 불편한 버스나 지하철이 아닌 저의 포근한 침대에서요. 이처럼 시간 활용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자취를 하면 좋은 점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자취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그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자취라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고요? 저의 핀 얼굴을 보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저는 자취하는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복층 오피스텔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굉장히 유익한 컨텐츠가 있어요. 보셔도 되고, 혹은 이 여기에 구독 표시가 있을 거예요. 저의 자취 꿀팁, 혹은 아, 나도 자취하는데 같이 공감정서 가면 너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의 영상을 한번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상은 매일 올라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